더럽게 한 성깔 하던 참깨, 그냥 더럽게 귀엽던 들깨. 오늘은 여기 망한 레스토랑에서 영상을 찍자. 오늘 갇혀서만 지내던 녀석들을 풀어줘 봤다. 처음 보는 넓은 공간에 활발한 들깨와는 다르게 참깨는 그런 들깨를 바라만 보고 있다. 거미줄도 신기한 들깨와는 다르게 참깨는 원하는 친구가 따로 있는지 가만히 있는다. 그런 참깨를 위해 다시 영상을 찍는다. 오늘 그냥 다 같이 죽도록 놀아보자. 그런데 이 녀석들 처음으로 넓은 공간에 풀어주니 그냥 다 처먹거나 벽만 보고 있다. 식물이 이 녀석들에게 사라져가는 걸 지켜만 보고 촬영하는 내가 머지않아 아버지께 비오는 날 먼지가 날리도록 맞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녀석들은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뻔히 보이는 녀석과 정신 나간 놈 하나, 그리고 미쳐서 날뛰는 놈 하나, 아직도 멍한 놈 하나, 그냥 하루종일 걸어다니는 놈 하나. 비록 제정신이 아닌 녀석들이 모여있지만 넓은 공간을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 이제 이 넓은 공간에서 더 정신이 나가기 전에 이 녀석들을 지구로 보내야 될 듯하다. 멍 때리는 놈 하나, 정신 나간 놈 하나, 걸어다니는 놈 하나, 날뛰는 놈 하나. 야, 토끼 한 마리 어디 갔노? 어디 갔냐, 팔짱 난 놈.